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저스는 그 편지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자신이 벤츠에 앉아 어디로 향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바로 경찰서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백인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서장님, 이거 쇼페이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넣을 수 있어? 지금 넣어줘? 네, 서장님. 제가 또 선물 하나 갖고 왔죠. 저번에 그 웬실란 미제 사건 있죠. 얘가 죽인 겁니다. 증거 자료들도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호, 그래? 땡큐. 덕분에 또 한 건 하게 됐네. 경찰서장은 살인사건 몇 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합니다. 초스는 경찰한테 고자질하여 경찰의 힘으로 쇼페이를 제거합니다. 이건 초스가 자주 쓰는 수법이고 또한 초스가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1990년 6월 10일 경찰은 쇼페이 거처에 들이닥쳐 그를 잡게 됩니다. 쇼페이는 총살을 판결받고 즉시 실행됩니다. 1990년 8월 2일 초스는 마디얼 고우팅에 도착합니다. 웨이터 보고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라고 합니다. 초스는 그때 어디로 가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고 제일 비싼 거를 먹어야 했으며 또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10분 이내로 그 자리를 비워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껏 다들 그렇게 습관 됐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술 먹던 사람은 다름 아닌 허최즈의 오른팔 우백호인 쪼판무였습니다. 쪼판무는 저번에 그 청룡마룽이 칼 맞은 사건을 조스가 리정광을 시켜 아무 일 없이 해결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죠. 웨이터는 쪼판무한테 들어가서 백허 형, 조스 얘가 갑자기 왔다네요. 자리 좀 비켜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싸가지 봐 하며 맥주병을 웨이터한테 뿌렸대요. 웨이터의 얼굴은 그 맥주병을 맞고 피범벽이 되었죠. 그렇게 나가는 웨이터를 보고 조스는 살짝 당황합니다. 이거 뭔 또라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또라이가 있나? 그러고는 함께 온 일행들을 쓱 봅니다. 누가 나서겠냐 이런 거죠. 그 중에 쇼크의 부하인 왕쇼쉬가 있었네요. 기억하시죠? 그 6회에 나온 허최즈의 왼팔, 그 마룽을 칼로 쑤셔버린 그 쇼크의 부하였죠. 왕쇼쉬는 조스한테 잘 보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왕쇼쉬는 드디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쇼쉬가 오면 자리를 내야지 뭐하는 너네 누구야? 하고 묻습니다. 내 인두 거우팅 우베코 쪼판무다. 니는 누구야? 왕쇼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그 칼로 쑤신 마룽이 패거리들인데 혼자서 또 하필이면 쳐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왕쇼쉬는 대충 얼버무리며 어서 나가려고 돌아섭니다. 그때 쪼판무랑 함께 술 마시던 곁에 사람이 왕쇼쉬를 알아보고 쪼판무한테 알려주죠. 오호, 왕쇼쉬 자기 발로 찾아오는구나. 야, 봐봐, 내가 아주 회를 떠서 먹을 테니. 그렇게 왕쇼쉬는 우베코한테 잡혀서 처참하게 죽게 되죠. 초스는 그냥 갑니다. 자신이 부하의 부하인 사람이랑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받죠. 자신이 아지트에 와서 어떻게 저 우베코 놈을 잡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쇼크가 몹시 화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조스예, 왕쇼비 일 어떻게 하죠? 저 쪼판무랑 무조건 죽여야겠습니다. 그 왕쇼비를 살아있는데 가죽을 벗겼다네요. 알았다,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쪼판무랑 그 패거리들 모두 죽여. 이튿날인 8월 3일 쇼크는 15,000위엔을 주고 전문 해결사 두 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베코 쪼판무의 저택으로 찾아가서 그를 향해 포를 쏴서 처치해버리죠. 드디어 시간이 흘러 1990년 8월 10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할빈 공화국에서는 비밀리에 40일 동안 초스의 조식을 조사한 뒤였죠. 그 소식도 초스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때 무서울 게 없었던 초스였기에
위쪽에 뭐 전화 몇 통이면 해결될 줄 알았죠. 사실 그때의 그의 백은 흥룡강성을 넘어서 북경 그 중앙에까지 영향력이 들어갔으니 더욱 무서운 게 없었겠죠. 그의 백들은 그를 어서 도망가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나 뭐 사람 죽인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라는 거지? 이건 사실이죠. 그는 제일 위층에 그 버스니까 주변을 완전 깔끔하게 전개하여 이 꼬투리 잡힐 것도 없었죠. 그런데 공산당 탑5를 건드렸잖아요. 이번엔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귀띔을 받게 됩니다. 이어 초스는 그 할빈 공항국 국장한테 전화합니다. 국장님, 저번에 차를 초과한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돈은 얼마나 더 써도 좋으니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글쎄, 그 자네가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국장님 예전에 그 술 마실 때 고속도로 건설 비용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셨죠? 10억이면 됩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중앙에 있는 그분이 화가 좀 풀리게 될까요? 그만하면 성의가 전달될 것 같기도 하네. 이쪽으로 먼저 오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지. 오늘 결제할 수 있으면 인감도 가지고 오고. 조스는 의기양양해서 그러면 그렇지, 돈으로 해결 안 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출발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문으로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싸합니다. 눈치 하나로 지금껏 올라온 조스는 아이고 일이 잘못됨을 느낍니다. 그는 서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랑 그 친분이 제일 높은 부서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는 부서장을 보자마자 부서장님, 저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부서장은 그동안 친분을 봐서 써라고 합니다. 조스는 급급히 전화기를 들고 어디에 전화했을까요? 뭐 위쪽이 그 영도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한테 전화해서 뭐 이별 인사했을까요? 네, 다 아닙니다. 그는 리정광한테 BP를 쳐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는 부서장한테 인사하고 서장실로 들어가서 잡히게 되죠. 조스가 잡히고 공항국 그 특수무장경찰들은 인두거우팅으로 가서 포위합니다. 웨이터를 시켜 조스가 호출제를 나오라고 한다고 전합니다. 이미 대낮부터 술에 푹 쩔어있던 그는 조스가 나오라니 아무 의심하지 않고 나갑니다. 호출제를 잡고 그 경찰들은 나이트 안으로 쳐들어가서 그의 조직원들을 싹 다 잡게 되죠. 다음 양만터인데 이미 그 양만터의 집을 샅샅이 장악한 무장경찰은 명령이 떨어지자 쳐들어가서 양만터 일당을 제압합니다. 그의 일당들은 원래 그 사형선고를 이미 받은 애들이 많았기에 경찰들은 조금만 항의하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양만터를 제압할 때 발포하여 두 명의 건달들을 즉시 사형하였다고 합니다. 눈앞에 두 명이 죽게 되자 다른 애들은 투항합니다. 쇼커를 포위한 경찰들은 허탕치게 됩니다. 쇼커는 이미 변방도시로 피난갔었죠. 이번 행동을 알아차리고 간 건 아니고 저번에 그 우베커 조 반무를 죽인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피신해 있었죠. 공안은 조스한테 협조를 부탁합니다. 조스는 쇼커한테 전화를 걸어 이쪽 경찰 쪽의 일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냥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조스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 쇼커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오는 길에 잡히게 됩니다. 조스의 25개 조직 두목들은 19명은 잡혀서 총살 맞았고 그중 6명은 도망쳤습니다. 조스는 제가 1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류망죄로 네 총살 맞게 되었고 조스의 그 BP 한 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리정광이 있잖아요. 네, 도망치게 되는 거죠. 조스는 총살 맞기 전에 한마디 했답니다. 나의 짧은 인생 이걸로 만족이다. 이때 그의 조직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리정광은 북경으로 도망치고 그의 수하의 제1행동대장이었던 장첸은 밀수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한 거죠. 장첸이 형님 리정광은 북경에서 또다시 세력을 키우게 되었으며 중국의 심장인 이 북경의 흑사회를 또 장악하게 됩니다. 리정광이 북경에서의 그 활약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재밌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